엘리트 두 마리 가능. 이론상 가능. 저거 전에 사봤어요, 저도. 빨간 맛 둘이 콜로세움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이런 킹라손. 아 이렇게 가면 두 마리 확정이구나. 좋았어. 뒤져. 가방. 소비 또 나왔네. 아스포. 가면. 기병 비병도 좋고 가면도 좋고 뭐 지금까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가면 진짜 좋죠. 개좋은. 오리알콘 살까? 소비 쓰려면은 오리알콘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보다 지금 냉기고체 만들 수가 없네. 냉기고체 뽑을 수 있는 거좀 찾아봐야겠죠? 파월 융합 긁어내기 포인트. 냉기고체 좀 주쇼. 신선한 놈으로다가. XYZ님 반갑습니다. 16 잡았네, 이 정도면. 번구도 굉장히 셀것 같은데, 지금은. 소비니까 반복 집어서 냉기를 더 노려볼까? 근데 지금 파워카드 강화해야 될거 많아서. 아휴, 근데 또 미라손이구나. 아 근데 번구 하나 있어야죠. 홀로그램 너프 됐다고요? 어? 수고. 수고 람쥐.
홀로그램 때문에 오리알콘 안 된다. 매턴 30딜. 죽어라 육감령. 파워 포션이 대박 났어. 기계학습. 똑바로 넣어야 되는 게 이게 3층에서 까막이 나온단 말이요. 그럼 뒤지는 거요. 세장도 괜찮아 보이고 룬방구도 괜찮아 보이네요. 룬방구가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미라손이긴 한데. 오라드링님 반갑습니다. 타수 하나 지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세 장이 정말 개꿀이죠. 세 장 해야겠다. 미라손이니까 코스트 좀 챙길 수 있겠지. 아두이노님 반갑습니다. 세 장 특, 두 장 지우. 요렇게롬 갈까요? 요렇게롬 불 보고 물음표 보고 이번 턴 동안 0이 됩니다. 내 홀로그램 쓰면 0코일까? 당연히 아니죠. 아, 이중시전까지 쓸걸. 검은 별이라니 흉흉하네요. 지금은 도약보다는 냉기구체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냉기구체 왜 안 나오냐? 썩은 고구마 구체로 잡으려면 또 생고생해야 되는데 저거. 아이고. 도약 그만 나오고 제발 냉기고체 좀. 빙하다. 누에 메아리도 있다. 메아리 빙하 사고 하나 지우면 되겠죠. 169 골드 니까 돈이 모자라네. 아니 지우지 말까 그러면? 오예. 킹시 시작 줘버리죠. 오리아르코 믿고 메아리 그냥 지릅시다. 저거 강화하지 말자. 강화해야 될게 이렇게 많은데.
그보다 전기혁 형님 그랬습니다. 아이 들게 안 맞네. 야. 부팅 시퀀스. 가방 있으니까 찍을까? 가방 없으면 고르겠는데.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엘리트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아리도 있고. 아으, 개노삼. 아, 왜 하필 개노삼이. 허미 들센 거 보소. 등기 장벽 오버클럭 오버클럭 넣을까? 야, 목숨 걸고 들어오고 간다. 결국에 아직도 방어도 채울 게 없네. 보스전은 잘할 것 같네요. 메아리도 있고. 필드전이 문제지. 이쯤인데 해서 메아리 강화해놓을까? 메아리 쓰기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아우씨. 피압을 막아야 되는데 손상 맞고 앉아있네. 체력을 세우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디버프 걸때더시게때리는이상한놈이죠방열판아괜히넣었다가까마귀한테시계맞고싶지않으니까빼겠습니다까마귀를배제할수가없어이제전기구체하나시전하고레디만누르면되죠무지개무지개같은소리이중시전빙하뭐강화하지수비는어차피지울거니까강화하지말고번구도딱히필요없어보이고빙하아니면홀로그램이중시전강화할까이시강화하면은저거미라소원원하는데넣기는쉽겠네요여기구체단하나빙하부터쓰는게맞나아이드럽게안나오네드럽게안맞네됐다됐다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오야66대를씩넣네소름
하지만 나도 66방어도 시골이다. 힘 플러스 15야.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명중. 와, 킹기 가탁이다. 잠깐만, 근데 넣어야 될까? 넣어야겠지? 넣읍시다. 저열? 판도라? 저열? 판도라? 저열 판도라? 저열 판도라? 저열이 나은가? 가면 있으니까. 그러네요. 가면 축. 일단 핑핑이는 제일 편한 상대지. 상점, 상점, 엘리트, 옵스. 이렇게 해가죠. 종 지우면 종 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왜 종을 주사하는 것일까요? 종 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가면 효과요? 지우는 거 50골드 고정으로 바꿔줘요. 역시 전기역학이야. 현두미 정신당한 것들. 명중 넣을까? 아니 근데 어차피 딜 알아서 오르는 애는 도누데카뿐이고. 그래도 명중 넣을까? 강화면 조준 두 턴인데. 도누데카는 저건데. 인공물인데. 토요일에 사서 벌써 70시간이라고요? 이거 불면증 유발 게임이에요. 못 잡니다. 이러면 서순이 들어오고. 반복까지 안 써도 덱 파워 충분히 나오겠죠, 아닌가? 아씨, 써도 될것 같은데.
핑핑이는 잡은 걸로 쳐야 되고, 핑핑이 다음에 나오는 두 마리. 두 번째 보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수비 지우고. 반복을 살까? 강화할 시간은 되죠. 사자. 전 기억하고 없으면 여기 진짜 역겨운 부분인데. 보스전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상자 나오면 열지 말고. 전기가 흙 안 나온다. 와우. 이걸 향으로 가? 캐치를 해냅니다. 필요 없었네. 향으로 일하는 척잘 봤고요. 5대 포션. 빙하. 상자 열지 말고. 부적이다. 빙하 너프 두 번이나 먹었어요. 망할. 너프만 하는 게임 같으니. 아우씨. 한턴에 역학 안 나오면 조지겠네. 이걸 100년 퍼즐이? 희귀유물이 제일 낫겠죠? 소비 홀로 소비.
향로 6턴이잖아. 원구맨. 보스전에서 이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이거는 덱 절반을 뽑는데 설마 안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은 천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오예! 아, 나왔다. 캘리퍼스 나왔다. 이걸 캘리퍼스를 여기서 캘리를 오저 딸이 캘리추 양심이 없는 건 첨탑이겠죠. 일해라 캘리퍼스. 근데 방어도 모자라겠는데 이거. 빡빡이 겁나 세죠. 반복사 스택이면 버틸만 할런가? 화상 업보 돌아오는 중. 빨리 오버클럭에 이 성능 구린 망할 CPU 조광 보호하는 HDD 로봇 같으니 어서 오버클럭을 하란 말이야. 아니 여기서 상점이? 밀제 포션 사면 하면 되겠죠. 개꿀인 부분 아니면 순서로 화상 지우든가. 근데 굳이 화상 지울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번구 지울까? 아니 뭐 딱히 지울 필요 없을 것 같고. 돌이나 전등을 살까? 블랙님도 같습니다. 돌은 필요 없겠는데요. 어차피 1차에 밖에 안 나고 밀집 포션이 차라리. 순수로 지금 딱히 지울 게 없어요. 지금 덱이 압축이 돼 있어서
네, 뭐 지울 것도 없어 보인다. 화상 근데 딱히 지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요. 밀포 일단 사고. 여기서 이제 영액을 사냐, 카드를 지우냐,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비 제거? 근데 지금 도박꾼도 좋지만 에너지 포션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 타임 빨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홀로그램 저거 필요할란가? 딱히 지금까지 홀로그램을 안 썼어서 저거 강화를 안 했는데 그냥 소멸시키려고. 아무튼 지금은 캘리퍼스니까 전기 배출 힘들어가십니다. 퍼펙트 하고 싶었는데. 일지포션을 아끼고 싶거든요. 다음 몹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쟤보단 셀 거야. 에너지 포션을 먹고 일지포션을 아낍시다.
달초 이제. 정기가 나왔어야지. 아무튼 다. 아, 주성기 썼어? 썼네. 언제 썼냐? 축전기 안쓴줄 알았네. 소비 쓰면은 손해죠. 왜 이렇게 쓰고 싶지? 축전기 안쓴줄 알고 있었는데. 너 근데 못 잡을 것도 아니라서. 다음 보스만 중요하구만. 아이, 금방 잡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 2차전. 까마귀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한대 맞고 시작하네요. 뭐야, 전격 흙안 썼어? 피가 저렇게 많이 깎였길래 쓴줄 알았네. 밀집 18. 지나치게 강해져 버린 디펙트. 갑분싸 2124. 광속 하이랜더 영웅 3. 완벽한 핑핑이 하나밖에 안 됐어. 순전히 미라손이랑 저거 뭐야, 가면이 다 했네.
100년 퍼즐도 일 많이 했고, 광속은 45분 이하요.